시덕 시기. 자꾸 들어가는 보유기간이다, 그죠? 요 부분, 요거요. 책 교재 한번 보세요. 보유기간, 요거는 몇 페이지 나오죠? 저기 나와 있네요, 그죠? 111쪽. 오늘 111페이지에 예, 보유기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111조. 자, 우리 양도다 그죠? 양도는 매매잖아 그죠? 예? 매매, 양도 그 양도시기다. 양도 이게 매매잖아 그죠? 팔았다, 매도. 요거는 대금을 청산한 날, 그 대금을 청산일이다, 그죠? 청산한 날로 한다. 그 대금 청산한 날, 청산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인데, 이날이 불분명하다. 그럼 등기를 접수한 날로 한다. 알겠죠? 등기 접수일. 등기 접수일. 요거. 요거죠, 그죠? 대금 청산일. 알소소마 등기 접수일. 알겠죠? 그런데, 요날의 원칙이잖아, 그죠? 잔금 지급일이잖아. 근데 이날로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언제냐? 그래서 예외 규정이 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런 거. 장기 할부로 팔았다. 할부, 할부. 만약에 오늘 내가 팔았는데, 오늘 만약에 2019년도에 팔았는데, 그죠? 요게 만약에 2년 할부로 팔았다. 그럼 요게 만기가 2021년 돼야 되잖아. 그럼 잔금 청산이 이날이잖아, 그죠? 이날 팔한 걸로 돼버리잖아. 오늘 할부로 팔았는데, 2년 후가 돼버리죠. 그래서 요런 거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요런 거는 여기 예외 조항이다 보시면 돼요. 그 장기 할부는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 했죠? 시작. 그렇죠. 인, 사 등 중에서 빠른 날. 알겠죠? 인, 사 등. 인이 뭘까요? 인도. 그 물건을 오늘 인도한 날이잖아. 그죠? 인도한 날이거나 사는 뭐? 그렇지. 사는 사람이 사용한 날.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한 날, 요 날은 등기한 날 중에서 빠른 날. 그러니 결국 이날로 한다 이 말이죠. 오늘 물건 보낸 날, 알겠죠? 이날로 하겠다 이 말이지.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수용이 있다. 수용. 수용된 경우도 있었죠, 그죠? 요건 뭐 시정, 청수 등 중에서 빠른 날. 기억나죠? 청수 등 중에서 빠른 날. 청이 뭘까요? 그렇지. 오늘 청산, 대금을 청산한 날. 수는 예, 수용된 날. 등은 등기한 날 중에서 빠른 날. 그래서 빠른 날. 세 번째는 그 목적물이 미완성된 경우다. 미완성. 완성 안 됐다. 언제? 완성된 날.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미완성은 언제? 완성된 날. 미확정은 확정된 날. 알겠죠? 그 뭐냐 하면은 우리가 대금은 청산했는데 아파트 분양 계획을 내 분양을 받았다, 그죠? 잔금은 지급했는데 그 아파트가 이날까지 완성이 안 됐다 이겁니다. 그 후에 완성이 됐다. 그죠? 이 아파트 내가 팔았다 이 말, 팔았다. 그럼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한다? 완성. 그렇지. 완성된 날로 일한다 이 말이라. 요 날이 아니고, 알겠죠? 이날 아니고, 원칙은 이날이잖아. 이날 해주겠다. 그 목적물이 완성된 날로 한다. 알겠죠? 요거 예외 규정. 요거만 딱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4번, 5번, 6번. 한 5개 정도만 딱 하면 끝나버리죠. 그죠? 여기서 또 한 문제인데,
2번이 뭘까요? 상속. 상속에 있으면 또 뭐가 있고, 정여가 있고. 그죠? 상속은 언제? 상속, 계실, 정여는 언제? 정여 받은 날, 받은 날. 그죠? 받은 날. 또, 집을 하나 내가 지었다, 그죠? 신정축했다. 신정축은 언제? 사용 성인서 교부일이죠. 그죠? 사용 성인서, 네 번째. 그리고 이런 게 있죠. 그죠? 무효 판결을 받았다. 무효 판결. 내가 오늘 갑이라는 사람이 그죠? 을한테 집을 팔았는데 사기를 당했더라.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걸 무효 소송을 해서 을로부터 다시 그죠? 갑으로 넘어갔죠. 그죠? 갑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요 물건을 팔았다. 그럼 보유 기간이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할 거냐? 처음 당초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느냐 이겁니다. 뭘까요? 예, 그렇지. 당초 취득일. 알겠죠? 무효 판결이 있은 경우는 당초 취득일이다. 처음 취득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알겠죠? 취득한 날. 점유는 점유. 점유. 그죠? 시효 취득. 시효 취득 언제일까요? 시효 취득.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999년에 점유를 했다, 그죠? 점유를 하고 주인 없는 땅을 차지하고, 그죠? 무사공평하게 한 20년 지났다. 2021년 됐다, 그죠? 2019년 됐지. 20년 지났으니까. 그죠? 시효가 완성됐죠? 시효가 완성되면 이제 등기하면은 내 거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 물건을 이제 시효 완성되고 등기했습니다. 요걸 팔았습니다. 팔았다. 보유기간은 그럼 시효 완성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일까요? 이날부터 이날까지일까요? 예. 점유 개시일. 알겠죠? 점유 개시일부터. 소급해 줍니다. 알겠죠? 그런데 취득세는 요 날입니다. 요날부터 60일 내에 세금 낸다. 그러니까 취득세에서는 시효 완성일입니다. 알겠죠? 그래 이제 잠만 헷갈리잖아. 그죠? 요런 거 이제 구분해야 되죠. 그죠? 요거는 점유 개시일. 취득세와 비교할 거. 요거. 취득세에서는 시효 완성일이다. 알겠죠? 요거 하나만 더. 요게 정년은 우리가 무상이죠, 그죠? 취득세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계약일. 이렇게, 그죠? 계약일. 기억나죠, 그죠? 요걸 정확하게. 계약일. 알았죠? 시효 완성일.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환지. 환지. 내가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런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죠? 요게 환지가 되면서 대지로 바뀐 땅을 받았다가 요 땅을 내가 팔았다. 요 땅을 내가 원래 내 땅은 1월 1일 내가 샀던 땅이고 요게 환지로 돌려받은 날은 7월 1일 받았고 요 땅을 9월 1일 팔았습니다.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그렇지. 1월 1일부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받은 땅을 뭐라 한다? 환지를 하죠. 그죠? 환지는 1월 1일입니다. 알겠죠? 즉 무슨 말이죠? 환지가 되기 전 그 토지를 취득한 날이죠. 환지 되기 전. 그죠? 1월 1일인데 받으면서 내가 좀 더 받을 수 있잖아. 그죠? 그 정환지 있을 수 있죠. 요 부분은 언제 취득한 거죠? 요 날이잖아. 그죠? 그런데 초일은 산입 안 한다 그랬죠? 7월 2일. 따라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그 다음날 기억하자 그랬잖아. 다음날. 그죠? 말이 기니까 다 기억하면 더 좋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무슨 날? 그 다음날. 길면 요 날 기억, 다음날. 그 환지 처분 공고일 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요게 작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나왔거든. 일 하기가 아니고 일은 뭐죠?
다음날. 소유권 이전 고시 1 가면 안 돼요. 고시 1의 다음날. 알았죠? 다음날. 요게 환지다, 그죠? 뭐 환지는, 요게 요 6번이 요거 환지. 요거, 요거. 6번. 그러니까 마지막에 7번 요게 뭐냐면은 의제 취득 시기다, 그죠? 우리 부동산은 그 전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주식 같은 경우는 86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 간주한다, 그죠? 요거 간주한다 그랬죠. 알겠죠? 간주. 75년도 내가 집을 샀다 하더라도 요날 산 걸로 본다, 이겁니다. 요날 산 걸. 요전에 주식을 샀다 하더라도 요날 산 걸로 본다. 알겠죠? 왜? 우리나라에 처음 기준 시가 요때 시작했습니다. 처음 적용, 만들어졌으니까. 소급한다. 해도 뭐 관계없잖아. 왜? 우리가 보유기관으로서 가장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대 몇 년이죠? 15년이잖아. 그죠? 15년 충분하잖아. 그죠? 요거. 여기서 한 문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그죠? 조금만 보면 되지 뭐. 그죠? 문제 나오면은. 알겠죠? 여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다. 공부, 이제 이 부동산, 우리 그죠? 공인 중에서 공부는 머리 좋고 나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내가 뭐 전교 수석했거나 꼴찌했거나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에? 조금 부지런 떨만 합격하는 거고, 게으른 피우면 떨어지는 거고. 이거 뭐 이해 못할 분은 아무도 없잖아. 좀 자주 보면 되지. 그죠? 네, 알겠죠? 그죠? 좀 부지런하면 돼. 조금 부지런 떨어야지. 어차피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조금 부지런. 자주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요,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요거 할 거고, 신고납부. 알겠죠? 요거, 마무리 할게요. 신고납부. 책 한번 보세요. 뒤로 좀 넘기세요. 신고납부는 제일 뒤에 나오겠지, 뭐, 그죠? 제일 뒤에 한가 볼게요. 신고납부. 저기 나오네요, 그죠? 신고납부. 예. 132쪽. 132페이지, 그죠? 신고납부. 마무리. 신고납부다. 지워도 되죠? 예? 메모, 되죠? 예, 다 지웁니다. 예. 신고납부. 자, 보세요. 우리 신고납부, 양도세 신고납부 어디다 해야 되죠? 어디다가? 어디다가? 세무서. 내가 사는 곳입니까? 물건 있는 곳입니까? 사는 곳. 주소지에 있는 어디에? 세무서. 알았죠? 요거, 요거. 요게 중요한 말이죠. 그죠? 요거 주소지. 주소지. 알았죠? 국세는 주소지잖아. 국세. 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물건 있는 곳.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사람 사는 곳. 알겠죠? 그 양도세와 종부세는 세종시에서 낸다, 이 말이에요. 세종시, 세무세. 알겠죠? 신고납부. 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그죠? 요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무슨 신고? 예정신고, 하나는 무슨 신고? 확정신고 있다, 그죠? 예정신고는 두 달 내에 하는 거, 확정신고는 다음에 5월달에 하는 거. 원래 이것밖에 없어요. 원래 우리 소득세는 이렇습니다. 원래 세금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세금을 그 다음에 5월달에 내는 겁니다. 원래. 알겠죠? 원래 이런데 이게 원래 법 규정이잖아요. 그죠? 규정인데 1년간의 소득 전체를 내년 5월달에 세금 내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데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잖아, 그죠? 만약에 우리가 세금 납세 의무자가 1월달에 집을 팔았다, 그걸 내년 5월달에 내죠. 내년 5월달에. 그럼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죠? 또 세무서 입장,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세수 확보가 빨리 안 되잖아. 너무 늦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미리 징수하기 위해서 요걸 만들었죠, 그죠? 예정신고. 요걸 뭐라 부르고?
확정심을 만드는 겁니다. 그 처음에 만들 때는 요거 만들 요 예정신고 두 달에 해주면 10% 공지해줄게 이랬습니다. 그 이제 몇 년간 요를 하다가 여기 좀 정착되니까 이제 없애버렸죠. 무조건 해라 두 달 내에 안 하면은 가산세 붙이겠다. 그렇죠. 요래 만들어 버렸습니다. 원칙 이거다 그죠. 모든 세금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도세도 이제 이게 말하면 이제 정산하는 기간에 보면 되죠. 정산. 우리 왜 월급 받아도 연말 정산하죠? 왜 정산할까요? 매우 월급 떼잖아. 에? 내가 1월 달에 만약에, 그죠? 1월 달에 월급이 만약에 100만 원이면은 여기에 대한 세금 뭐 예를 5만 원 뗐다, 그죠? 떼잖아. 원칙수사 하죠? 그럼 세금 다 냈잖아. 2월 달도 세금 내고 해가 12월도 세금 다 냈잖아, 그죠? 다 내왔는데 이걸 왜 또 계산할까요? 한번 내서 끝났는데 왜 계산하죠? 연말정산 한다고 하잖아. 왜? 들어봤죠? 왜 연말정산 왜 하죠? 다 내는데 뭐 세고 그 세액 조견표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100만 원은 얼마 딱 나오거든. 3.3% 나온단 말이에요. 딱 정확하게 내었거든. 왜 또 계산을 다시 하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이거에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1년간 총소득이 얼마죠? 1년간 소득이잖아. 원래 1200원이잖아. 응? 100만 원에 대한 세율하고 요거는 세율이 다르죠. 세율이 다르잖아. 금액이 크면은 요래 가지고 금액이 나오잖아. 그죠? 요 금액에서 냈던 세금이 더 많으면은 환급 받고 적으면 더 내는 겁니다. 그 원래는 이래 해야 돼. 이래 해야 되는데 매월 소득 있을 때마다 세금 뗐다가 이게 연말정산이잖아. 알겠죠? 원래 이거거든. 원래 이거. 1년간 소득이야. 소득은 뭐 항상 1년간 소득. 알겠죠? 그 1년치 소득을 내년 5월 달 내고 중간에 내는 거는 그냥 예정신고. 가짜 신고지. 가짜. 이게 진짜. 무슨 알겠죠? 그죠? 예, 요런. 오늘 두 달입니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만약에 6월 10일 날 집을 팔았다, 양도했다. 요거 예정 신고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래, 두 달이잖아, 그죠? 두 달인데, 여기 두 달인데, 요 두 달 기준으로, 요 날부터 두 달이 아니잖아. 요 달 말로부터 두 달이죠. 언제까지? 8월 말까지. 알았죠? 요게 시험이 한 다섯 번 좀 나왔죠, 그죠? 요거. 요거 하나 놓고. 주식은 6개월에 한 번 합니다. 6개월. 그냥 한번 듣고 흘려도 됩니다. 시험이 나온 적 없으니까. 6개월에 한 번, 알겠죠? 주식은 6개월에 한 번 합니다. 6개월에 한 번. 1월 달부터 6월 달에 있을 거는 내년 8월, 그해 8월 달에 하고, 8월 말까지 하는 거고, 12월 달까지는 내년 2월 달에 합니다. 6개월에 한 번, 알았죠? 요거 사나, 요거. 이 말 들어봤죠? 들어봤죠? 허가구요. 토지 거래가, 그죠? 투기에 우려가 있는 지역은 이제 토지 거래에 대해서 사고 팔 때 허가 받아야 되죠? 그죠? 요런 지역을 지정해 놨다가 또 해제해줘. 그죠? 요런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팔았다. 토지를 양도한 경우다. 자, 보세요. 우리가 요 양도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양도라는 거는 양도한 날이 언제라 그랬죠? 대금을 뭐 한 날이죠? 청산한 날이잖아. 그죠? 그렇죠? 그런데 요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허가를 나중 받았다 이겁니다. 대금을 먼저 다 청산했는데 허가를 그 후에 받았다. 그러면은 요 예정 신고를 할 때 요날 기준에서 월말로부터 두 달일까요? 요날 기준에서 두 달일까요? 그렇지. 허가일. 알겠죠? 요거. 요겁니다. 알겠죠? 요거요. 근데 요거 이제 법에 이리 나옵니다. 그죠?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월말로부터 두 달 내 예정신고한대요. 요걸 바꿔가 청산일부터 두 달 한번 틀린다. 그죠? 요게 시험에 또 여러 번 나왔죠. 그죠? 요거.
알겠죠? 예. 네. 그, 물론, 이제, 요런, 요것도 하나 더 보세요. 요것도 한번 볼까요, 보세요. 만약에, 허가를 또 받았다, 그죠? 허가를 먼저 받았고, 대금 청산은 그 후에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언제? 이때 이거 해야 되죠. 그죠? 당연하잖아, 그죠?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고, 요거 시험에 나왔죠. 이때 만약에, 요 물건을 팔았다, 양도했다, 보유기간은 언제일까요? 위에는 언제? 보유기간은 언제? 보유기간. 보유기간은 청산일입니다. 보유기간은 청산일. 알겠죠? 보유기간. 장기보유 특별용기 해주잖아, 보유기간. 그거는 소급해서 요날 해줍니다. 청산일부터. 알겠죠? 요거는 신고일은 요날이고, 요거는 또 하면 또 헷갈린다. 그냥 청산일 칸을 알고, 알겠죠? 요날 요거요. 요거, 요거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럼 신고를 하고 끝났다. 알겠죠? 시험이, 시험이 여기 나오는데, 뭐, 요거, 요거. 네? 그, 핵심을 못 잡고, 자꾸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거. 요래를 하다 보니까, 어느 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죠? 예? 네? 그렇잖아, 그죠? 그, 막 헷갈려가 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시험이 여기 나온다니까?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두 개. 나머지는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는 거는 또, 그죠? 우리 조금 더 살 좀 붙여야 되잖아, 그죠? 자, 보세요. 요거 안 했다. 요것도 안 했다. 그럼 뭐가 붙는다? 가산세. 알잖아, 이거. 가산세가 붙는데,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그죠? 요 신고불성실은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는 몇 프로? 20%. 과소는 몇 프로? 10%. 부당은 몇 프로? 40%. 나쁜 하루에 얼마? 0.025%. 그죠? 자, 보세요. 가산세가 부과되면은, 가산세가 부과되면은 다음 단계는 납세 고에서 발부되죠. 그죠? 반드시 이게 발부됩니다. 이게 발부되면 무슨 징수를 한다? 그렇지. 보통 징수. 고지서에 이게 가산세가 붙으면은 알겠죠? 항상 이게 발부돼야 됩니다. 이게 발부 안 되면 나중에 근거 자료가 없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이게 발부돼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항상 가산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 보통 징수한다 해야 되지. 가산세를 부과하여 자진 신고 납부한다 하면 틀립니다. 그죠? 무슨 말 알겠죠? 내가 마음대로 가서 가산세 내는 게 아니고, 요거 보고 내야 돼, 요거, 요거. 그럼 고지서에는 뭐가 있죠? 언제까지 내세요? 납기가 있잖아. 납기. 그죠? 납부 기간. 그렇죠? 요게 보통 마감일로부터 3개월 내로 정해집니다. 3개월 내로. 알았죠? 그러면은 만약에 5월 말까지라면은 8월 말 되겠죠? 그죠? 3개월 내로 되는데, 요 경우에 30일 내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요거는 정상적으로 신고는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납부가 안 된 경우, 요거는 3개월 내에 징수하고, 요거는 한 신고 자체를 안 했다. 무신고. 신고는 했는데 오류가 있거나 빠뜨렸다, 그죠? 탈루가 있으면은 요런 경우는 30일 내에 빨리 징수해버립니다. 알겠죠? 신고 안 하면은 실거래가를 추정해서 세무서장이 인정과세하는데 그걸 우리는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 오르나 탈루를 고친다. 그죠? 그걸 뭐라고? 경정한다. 그럼 이제 세무서에서 결정, 경정하는 경우는 며칠? 30일. 일반적인 경우는 뭐냐? 3개월 내에. 알았죠? 이래 한다. 아, 이런 게 있구나. 보면 되겠고. 그 다음. 자, 이제 요거 우리한테 보세요. 3월 달에 집을 팔고 이익이 생겼더라, 500원.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언제까지? 5월 말까지. 예전 신고 해야 되죠, 그죠? 안 하면 가산세 붙으니까 해야 되잖아, 그죠? 8월 달에 또 땅을 팔고 양도 차익 300원 생겼다. 요것도 또 신고해야죠. 두 달 내에, 그죠? 안 하면 가산세 붙으니까 신고했다. 요런 경우에 내년 예전 신고 다 했습니다.
내년 5월 달에 확정 신고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되지. 아까 저 월급 얘기 했잖아. 그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요거 왜 양도 차익 얼마를 해가지고 800원 해가지고 계산 따로 해야 되죠. 그죠? 다시 해가지고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공지해주고 덜 낸 게 있으면은 추가 납부해야 되고 요걸 많이 했으면 환급받고. 알겠죠? 환급받는다. 그럼 요거 계산하잖아. 알았죠? 그럼 한 번 했으면 할 필요 없지. 똑같으니까. 그죠? 두 번 하면 요거 해야 된다. 알겠죠? 요거. 하나만 더. 3월 달에 양도 차익이 500원 생겨서 세금 냈습니다. 그죠? 8월 달에 손해봤습니다. 양도 차손. 손해봤다. 마이너스 300원 생겨도 세금 안 내죠? 내고 안 내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공지해 줄까요? 예? 요거 내고 안 내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죠? 공제해주면은 양도 차익이 200원이잖아. 200원 내야 됩니까? 500원 내야 될까요? 요거네, 요거. 알겠죠? 네. 공제해준다. 알겠죠? 상계해준다. 상계해주는데, 부동산과 주식은 안 되고, 부동산끼리, 주식끼리. 끼리끼리. 알겠죠? 부동산끼리. 알았죠? 주식끼리는 되는데, 부동산과 주식, 이거 부동산, 주식은 안 됩니다. 알겠죠? 당연하죠, 그죠? 당연하고. 자, 이거 하나만 더. 양도 차익이 없거나, 내가 손해봤다. 양도 차손이 생겼습니다. 손해봤으면 세금 안 내잖아, 그죠? 세금 안 내면은 안 내니까, 이거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할 필요 없다? 맞습니까? 틀리지. 해야 됩니다. 왜? 세무서에서는 모르잖아. 내가 이익반지 손해반지. 그죠? 당연히 신고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 또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 번. 시험에.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했으면 예정신고는 할 필요 없다. 틀리지? 확정신고도 할 필요 없다. X. 있다. 알았죠? 해야 된다. 끝났습니다. 알겠죠? 질문해서 마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마무리 이제 한다면은 세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은 물납과 분납제도가 있는데 이건 아니다 그랬죠, 그죠? 물납이 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자산세, 분납이 되는데 얼마 초과할 때? 예, 천만 원 초과. 요거는 천만 원 초과입니다. 천만 원 초과인데 그 기간은 몇 개월? 2개월. 두 달. 알았죠? 그 두 달 동안에 분납하셨는데 요게 이제 법 규정은 천만 원의 배 2천만 원이잖아. 그죠? 요래 되어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와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2천만 원 이하면은 천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몇 프로? 50%까지만 분납할 수 있다. 네, 분납. 요게 분납 금액이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납부할 세금이 1,300만 원이면은 요거는 분납할 수 있는 거 300만 원. 그죠? 요거 300만 원. 알겠죠? 300만 원. 만약에 납부할 세금이 2,800만 원이면은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1,400. 50%니까. 2천만 원 넘으면 50% 최대. 2천만 원 안 되면 1천만 원 초과 금액만 분납할 수 있다. 알겠죠? 분납 금액. 양도소득세는 10%, 요거 부가세가 없다. 그죠? 부가세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에는 지방소득세가 10% 붙는데, 요 지방소득 10% 우리가 무슨 세를 한다? 부가세를 하지 않고 무슨 세? 독립세를 한다. 독립세. 이상 요래서 우리가 신고 납부를 이렇게 정리하면 끝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뭐 교재 있잖아, 그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예, 뭐 내요. 네. 이제 오늘 했던 거 자 다시 보세요. 요거 과세 대상
OX, 그죠? 양도 차익과 세율, 보유기간, 신고 납부. 요거는 다음 시간 할 겁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 하는데, 요까지 했잖아. 그죠? 과세 대상, OX, 과표와 세율, 요거. 이제 시험 볼 겁니다. 지금부터.